돼지국밥 먹고 싶대서 친구 안내를 받고 돼지국밥집을 왔어요. 정직간이 뭔가 했더만은 옛날 부산 사투리로 봉이라는 뜻이라네요. 나 순대국밥 처음 먹어봐. 부산이네. 순대국밥을 맛있겠다. 맛있게 먹자. 아, 그렇지. 축성은 아니고. 미사하기 전에. 완전히 경상도식이야, 이거 봐. 인해 나오기 전 이게 시마다이라 했어. 시마다이해. 얘는 도다리. 그러면 방어가 놓을 거지. 유튜버하면서 이런 인연으로 만나다니. 그래서 해운대에서 만났어. 여기까지 지금 드라이브 왔습니다. 이렇게 기장하면 기장 멸치가 그런 줄 몰랐어. 아까 저기 상징물 있더라고. 우리 잠깐 화면을 한번 돌려볼까? 돌렸어. 오 마이 갓. 자. 얘 파도를 배경했어. 자. 안녕하세요. 여기 명상수님. 저는 허이슬 음악이야. 감자. 여기 조각상 봐. 어머. 멸치 보여. 아우. 밤에 너무 멋진다, 정말. 아유, 저 건물에 멸치가 안에 다잖아. 아, 그걸, 그러네. 아, 내가 물품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보여요. 맞아. 이거 방 파재 쪽으로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크네. 막 근엄을, 뭐, 미역 세트. 젓갈 가공 공장도 있네요. 이제 일로,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일강인가요? 우리 가는 데가 어디야? 일강? 분위기 있는 커피숍으로. 길이에요. 저 길 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바닷가 보면. 잠깐, 이거 채플린 보이네. 채플린 카페야. 차라리 채플린 카페. 불빛에 물이 반사돼. 여기는 일강 멸치삼밥으로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. 이 기장에서 가장 명물 음식인 멸치삼밥집에 저를 또 데려와 주셨네. 이게 나물이고 상추도 굉장히 뭐라 할까, 이
양푼이에 좀 정겹지 않나요? 참 정겨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이 기장 미역이 뭐야? 다시 곰피. 아, 곰피게. 어머머. 우리 대선 소준 아닙니다. 근데 대선 보니까 이 부산 거지. 아, 자. 아. 이쁜 사람. 제가 왔어. 안 돼. 이거 나 억울해. 나 너무 가까워. 스님 뭐 이제 기다린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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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만 보이게. 이거 멸치 삼밥 어떻게 먹는지 보여줘봐. 좀 들어 올려봐. 손만 나오게 해주세요. 얼굴 나오지 않게. 아니 그거는 뭐 찍사의 마음이죠. 뭐 내 마음이지. 뭐 손만 나오. 너무 갖다. 아니 근데 멸치를 제대로 올려보라고. 멸치 한번 찍어 봐. 이런 젓가락으로. 오케이. 근데 이게 뭐 이거 뭐라고 이거? 이건 방아. 아 방아를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. 아까 나보고 방아라면서. 뭐가 다시야 또 그래.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. 방아를 넣고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? 보여요? 아우, very good. 멸치 한번 보자. 와. 좀 많이? 아, 자기 사랑만큼. 입이 작아서 다 안 들어갈까? 나 이 커요. 고추를 하나 넣고? 아이, 그래도 작은 척. 된장은 조금 넣고? 이 된장은 진짜 경상도의 아무런 양념을 가미하지 않은. 이거 뭐 자기 먹는 거야, 내 먹는 거야? 아, 오케이. 아, 땡큐. 몇십 년 만이야? 일강에 왔어? 기장 멸치 삼밥? 우리 유치님들 먹고 싶겠다. 죄송해요. 제가 대표로 잘 먹고 올라가겠습니다. 감사. 이번에 내가 하나 사드릴게.